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찬성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의사당 폭동 주동자들을 끝까지 체포해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연방검찰은 내란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입주자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건물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불법입니다. 영주권 쿼터제 폐지를 앞두고 한인들의 영주권 신청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주권 적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해 우선 일자를 미리 받아두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 추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성탄 시즌과 연말 연휴 기간 동안 감염된 코로나 확진자가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상 최고 수준의 증시가 또다시 랠리를 펼쳤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점이 상승의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딴 경고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키자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은 수정헌법 25조를 거론하면서 트럼프 탄핵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까지 탄핵에 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시위대의 연방의사당 폭동 사태. 트럼프 대통령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확대됐습니다. 민주당은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를 향해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 탄핵 절차를 추진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의 선동이 폭동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If the Vice President and Cabinet do not act, the Congress may be prepared to move forward with impeachment.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주장이 터져 나왔습니다. I think there's no question that America would be better off if the President would resign or be removed from office. 이에 대해 펜스 부통령은 탄핵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을 얻기는 힘들어 실효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임기를 불과 13일 남긴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에서야 어제 시위대들의 난동을 비난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 최측근들까지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까지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네, 워싱턴 DC는 오늘부터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거의 해산을 한 상태고요. 의사당 주변에는 뒤늦게 시위대의 접근을 막기 위해 쇠 울타리를 세웠고 건물 창문에는 나무를 덧대는 공사도 한참 진행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아파할 부분이 자기 주변 사람들이 사표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각 장관 가운데는 처음으로 일레인 차오 미국 교통장관이 사임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포틴저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사표를 제출했고요. 핵심 참모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도 사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백악관 인종차별 반대 시위 때 주 방위군은 물론 비밀경호국, FBI, 경찰까지 합동방어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경찰들이 시위대들에게 바리케이드를 일부러 열어주는 듯한 행동까지 해서 지나치게 미온적이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lso saw a clear failure to carry out equal justice. That if had been a group of Black Lives Matter protesting yesterday, they wouldn't have been treated very, very differently. 흑인들이 주도해 의사당에 난입하는 불법 시위를 했다면 대규모 참사가 벌어졌을 거라는 뼈아픈 지적까지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는 오늘 새벽까지 진행한 회의 끝에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제서야 트럼프 대통령은 질서 있게 권력 이양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네, 오후 5시 40분쯤 상원 합동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선거 두 달 만에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최종 확정된 건데요.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Joseph R. Biden Jr. of the state of Delaware has received 306 votes. Donald J. Trump of the state of Florida has received 232 votes. 이 원래 의회 인증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였는데 이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 때문에 15시간이나 걸린 끝에 회의가 끝난 겁니다. 그야말로 각계각층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요, 현직 대통령이 선동해서 벌어진 이번 폭력은 거대한 불명예와 수치의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비판 성명이 쏟아졌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수치스러운 장면이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심각한 불안과 슬픔을 느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높아지면서 미국 내각과 의회에서는 해임, 탄핵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임기가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무슨 짓을 더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시위를 부채질했던 트럼프 대통령은요, 의회 인증이 끝나고 나서 결과에는 반대한다, 그렇지만 오는 20일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뤄질 거다, 이런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 두 명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상원 의석수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50대 50으로 같아졌는데요. 상원 의장을 맡는 부통령에게 캐스팅 보트권이 있는 걸 감안하면 민주당이 이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하게 된 거고요.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강력한 우군을 얻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벌어졌던 시위대들의 폭동 과정에서 모두 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격을 받았던 여성 한 명도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군 출신이었습니다. 진압되기 전까지 4시간 동안의 폭동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확정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 1시간 전, 백악관 앞 불복 시위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We're going to walk down to the Capitol. You have to show strength and you have to be strong. 회의 개막에 맞춰 의회로 향하던 시위대. 갑자기 의사당으로 돌진합니다. 바리케이드는 힘없이 쓰러졌고 거세게 달려드는 시위대에 경찰은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유리창을 깨부수고 내부로 들어간 시위대 수백 명은 상원 회의장을 점거하고 의원 사무실까지 휘젓고 다녔습니다. 결국 상하원은 휴회를 선언하고 의원들은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의사당 밖에서도 수천 명의 시위대가 트럼프 지지 깃발을 흔들며 내부 진입을 시도하는 상황. 이를 저지하던 과정에서 경찰총에 맞은 시위대 여성 한 명이 숨지는 등 모두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의사당 유혈 사태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 사태를 끝내도록 시위대를 설득하라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At this hour, our democracy is under unprecedented assault. So President Trump, step up. 폭력 사태 전 과정을 TV로 지켜보던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나섰습니다. But you have to go home now. We have to have peace. We have to have law and order. We have to respect our great people in law and order. 하지만 트럼프는 여기서도 도둑맞은 선거라 주장했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측은 폭력을 부채질한다는 이유로 트럼프의 계정을 이례적으로 정지시켰습니다. 사상 초유의 미 의사당 난입 사태는 경찰이 시위대 50여 명을 체포하고 파이프 폭탄과 화염병 등을 압수하면서 4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시위 측근 가담자와 주동자를 체포하기 위한 긴급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기소까지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방검찰은 반란, 내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전용훈 기자입니다. 연방검찰이 의사당에 난입한 폭동 주동자들에게 내란 음모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셔윈, 워싱턴 DC 연방검찰 검사장 대행은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해 무려 15건에 대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샤오윈 검사장 대행은 무단 침입과 절도는 물론 내란 음모와 반란 혐의까지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능한 한 가장 강한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샤오윈 검사장 대행은 또 만약 조사 과정에서 의회 경찰이 이번 사태와 연관된 사실이 밝혀지면 함께 기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벌어진 소요 사태에서 일부 의회 경찰은 친 트럼프 시위대와 셀카를 찍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연방수사국 FBI는 의사당 폭동 주동자들이 체포에 나섰습니다. 의사당 안과 주변의 감시 카메라 동영상을 분석해 주동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일부 폭동 주동자가 SNS에 올린 사전 계획도 기소에 활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워싱턴 DC의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취임식 다음 날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폭도들의 폭력적인 불법 행위들은 시 전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의 비상사태 발동은 취임식이 예정된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아파트 세입자나 상가 건물의 입점에 있는 업소들, 이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건물주들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했습니다. 모두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인업주 김모 씨는 최근 건물주로부터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퇴거 사유는 황당했습니다. 옆 가게에 피해를 주는 등 일부 리스 계약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두 건물주의 꼼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영업을 못한 김 씨가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자 다른 이유를 찾아 퇴거 조치를 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악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스를 뭐 어겼다 해서 뭐 매니저를 괴롭혔다거나 뭐 이웃하고 뭐 싸운다 해가지고 그런 사유로 소송을 하려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이유를 들어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테넌트가 너무 이렇게 불편함을 끼친다 아니면은 그 렌터 어그리먼트를 이제 어겼다 한다는 명분 하에 계속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 불법입니다. 상업용 건물인 경우 코로나 영향으로 렌트비를 낼 수 없다는 진정서를 건물주에게 제출한 경우 렌트비를 내지 않았어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세입자는 지난해 9월부터 이번 달까지는 렌트비의 최소 25%는 납부해야 합니다. 상업용과 주거용 세입자 모두 매달 진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증거로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렌트비를 못 내고 있다. 그렇게 통지를 주면은 나중에 그 건물주가 이제 법을 몰라가지고 퇴거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통지를 줬다. 그게 증명으로 이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고소를 당한다 하더라도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받은 경우 5일 안에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답변을 안 할 경우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고소장 받자마자 나 나가야 되는구나 그 착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고소장을 받으면 5일 안에 답변을 해야 돼요. 아니면 무조건 져요. 이달 말 만료되는 LA 카운티의 렌트비 유예안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 퇴거 관련 피해자들을 무료로 도와주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은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은 적극적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사상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는 2023년까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주택시장도 장기 상승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이사민 기자입니다. 오는 15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2.12%, 30년 고정은 2.62%입니다. 경제학자들은 2023년까지 최저 수준의 모기지 이자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은 앞으로 2년 동안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보 분석 업체인 코어로직은 2023년까지 3.2% 아래의 모기지 이자율이 유지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 모기지 레이트가 2020년에는 최저치로 내려왔고 2021년에도 모기지 레이트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게 아마 2022년, 23년까지도 갈 거라 그렇게
말씀들 하셨으니까. 낮은 모기지 이자율과 맞물려 첫 주택 구입자 혜택도 주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세제 혜택을 공약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젊은 층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이 첫 주택구입자 혜택을 통해 교외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올해는 2020년 올해는 first half는 조금 조정 다운되고 and then 여름부터는 조금 더 안전하게 stable 되고는 그러고는 내년쯤은 정상 다시 온다고 생각해요. 최저 수준의 모기지 이자율과 첫 주택 구입자 혜택은 주택 시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인 한인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쿼터 제도가 내년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한인분들은 영주권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우선 일자를 받기 위해 최근 들어 영주권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내년 10월부터 폐지되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터제. 다가오는 쿼터제 폐지를 앞두고 미리 취업 영주권 신청 절차에 착수하는 한인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사전에 노동허가서를 제출해 우선 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쿼터제가 폐지되면 우선 일자가 빠른 인도나 중국계 신청자들에게 밀려 대기 기간이 수년이나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별 취업 영주권 코로 상한제가 폐지가 됩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취업 이민을 가능한 한 빨리 넣어가지고 영주권 수속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주권을 신청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쿼터제 폐지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도 변동 없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이 아니라 인재 영입을 우선하려는 목적으로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쿼터제 폐지는 행정명령이 아니고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법안입니다. 인도나 중국 고급 두뇌들을 미국에서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별 쿼터 상한제를 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법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자격 조건을 갖춘 경우 영주권 신청 절차를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대통령 최종 확정 소식에 오늘 뉴욕 증시는 랠리를 펼쳤습니다. 정치 리스크가 상당히 해소됐다는 안정감이 확산됐습니다. 경제 지표도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 1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만 1041.1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1만 3000선과 S&P 500 지수는 3800선을 각각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기 대통령 취임이 확정되면서 주식시장이 랠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이 공식화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장을 통한 경기 부양이 예상되면서 은행 등 경기 부양 수혜 종목들이 탄력을 받고 상승했습니다. 양호한 주가 경제 지표도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자가 2주 전과 비교해 3천 명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을 시작했습니다. 성탄과 연말 시즌 동안에 감염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성탄절 연휴 기간에 감염된 코로나 확진자들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캘리포니아주 전체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3만 6천 명을 넘어선 겁니다. 전체 입원 환자 수도 2만 3천 명에 도달했습니다. 사망자는 580여 명으로 이틀 동안 1천 명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도 성탄절 연휴 확산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하루 동안 19,719명의 확진자와 218명의 사망자가 추가됐습니다.
사망자는 3일 연속 200명을 넘어섰으며 카운티 지역 내 8분당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12월 6일부터 음식점과 체육관, 그리고 이미용실과 교회 등 단속을 펼쳐 보건 지침을 따르지 않은 업소 14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급증세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모두가 외출을 자제하고 방역 지침을 따라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오늘 하루 입원 환자 수가 2,210명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변화된 대외 관계와 남북 문제를 검토한 뒤에 방향을 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북한의 8차 당대회가 오늘로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대외 관계 발언이 나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전하면서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 문제를 고찰했으며 대외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당의 방향과 정책적 입장을 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거나 보고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보고에선 법적 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통신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혁명적인 생활양식을 확립하고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을 극복할 문제들을 언급했다며 국가관리를 개선하고 법투쟁을 더욱 강화할 현실적 요구를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 앞선 일정에서 경제 실패를 인정하고 국가 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해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는 2016년 5월 7차 당대회 이후 5년 만으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두 번째입니다. 지난 5일 시작된 당 중앙위 사업총화 보고는 사흘째인 어제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당대회 행사 자체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인 오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네, 연방우정국이 남가주 지역에서 근무할 직원을 대거 채용할 예정입니다. 배달 업무는 물론 관리직 그리고 기술직까지 선발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늘부터 마일리지 복합 결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항공권 전체 금액의 2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우정국이 남가주에서 직원을 채용합니다. 연방우정국 LA, 산타에나 그리고 산타클라리타 지구는 우편물 분류와 배달, 기술직, 관리직, 간호직 등의 직원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보건국이 75세 이상 노인들의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시보건국은 지난 30일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75세 이상 노인들의 입원과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비필수적인 외출은 삼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10대 한인 여고생이 새해 첫날 집 앞에서 우편물을 픽업하다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2시 반 데이튼 근교의 워싱턴 타운십 지역 소셜 로우 로드에서 트럭이 길을 건너던 15세 김모양을 미처 피하지 못해 친 후 김양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케 카운티가 다음 주부터 일반인들에게 백신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65세 이상 시니어와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며 도라빌레 브랜즈마트와 스콘크레스트 등 두 장소에서 드라이브트루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도쿄와 주변 광역 지자체에 코로나 긴급 사태가 발령됐습니다. 도쿄 올림픽 개최까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유승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도쿄입니다.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를 선언한 지역은 도쿄와 주변 3개 현으로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これ以上の感染拡大を食い止め、感染を減少傾向に転じさせる、そのために今回の緊急事態宣言を決断いたしました。 주민들에겐 밤 8시 이후 외출 자제를 요청하고 음식점과 노래방도 폐점 시간을 밤 8시로 2시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단축 영업을 하는 업소엔 하루 6만엔, 우리 돈 약 62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첫 긴급사태와는 달리 학교 휴교 요청도 없고 스포츠 경기 등 대규모 이벤트도 인원수만 제한하기로 해 미봉책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도쿄에선 2,4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간 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 한 달 뒤에도 도쿄의 하루 신규 감염자가 1,000명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딕 파운드 위원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최 여부를 5월이나 6월까지는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일본의 코로나 상황을 의식해 결정 시기를 최대한 미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한국의 정부 대표단이 오늘 선박이 나포된 이란에 도착했습니다. 선원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안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란과 우리 선원 석방 협상을 하기 위해 어제 출국한 정부 대표단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습니다. 선박 억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그 다양한 경로로 만날 거고요. 대표단은 선원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SBS 취재 결과 한국 선원 한 명은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의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통으로 입원한 이 선원은 현재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박 나포 직후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한 청해부대 최영함이 한 달 전쯤 급파됐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이란이 한국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직후 최영함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투입돼 한국 선박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당시 인근 지역 공관들과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과 선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는데도 나포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조속한 억류 해제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이란 외무부는 한국 대표단이 한국에서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나포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긋는 입장이어서 협상의 난항이 우려됩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신년 메시지에서 통합을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문준모 기자입니다. 집권 5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새해 화두로 통합을 제시했습니다. 새해는 통합의 해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던졌던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에둘러 응답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즉각 신년 메시지에 통합을 화두로 삼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면서 어떻게 그 통합에 사면만 있겠느냐고 굵게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손사래에도 여권 내부에서 사면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권 핵심부 일각에선 이른바 분리 대응론이 실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감 기간이 3배 더 오래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사면으로, 상대적으로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은 보류화돼 여권이 될 경우 법무부 소관인 형집행정지로 각각 대응한다는 겁니다. 이 전망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악연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지지층의 반발이 더 클 거라는 정서도 담겨 있습니다. 관건은 국민 여론입니다. 그제 리얼미터 조사에선 사면 찬성 47.7, 반대 48%였지만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조사된 한국리서치 조사에선 사면 공감 38, 비공감 58%로 방향성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 형이 확정된 이후 풍향계가 나오면 사면론은 재점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둘러싼 야권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렇게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시장을 다시 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단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출마를 접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입당이나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출마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 단일화 실패 가능성을 막으려면 안 대표가 당내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출마 여부와 엮은 낯선 출사표에 당내 경쟁자인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당당하지 않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안 대표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중요한 거는 서울 시민들 그리고 모든 야권 지지자들의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대표는 SBS 취재진에겐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국민의힘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다며 시야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일화를 말하기 시작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어제 만난 것과 관련해서도 새해 인사를 하기 위한 거라며 정치공학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후보 선출 방식을 가닥지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후보를 선출하고 여성 후보에겐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장은 2월 말 정도에 부산시장은 3월쯤 후보가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돼야 합니다. 퇴임 후에는 형사적인 소추도 받아야 합니다. 엄격한 법의 잣대로 심판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분열시켰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민주주의를 훼손한 죄는 절대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모습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